예, 오늘부터 문제풀이 할 건데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요. 예? 싫은데. 싫은데. 많으면은, 예, 많은 사람들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 적은 게 좋거든요. 예. 아, 저도 이제 요즘 많이 바쁘시죠? 시간은 다가오는데, 마음은 급해지고. 그러니까 1월 달에 벌써 이렇게 들어오시죠. 예.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시고, 예, 여유도 좀 찾고. 그렇다고 이제 시간을 허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변을 보되 제가 어제도 저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저희 아들내미는 다음 달에 떠나고 집을요. 예, 저는 집을 떠났고, 저도 타지 발령 받아갖고 이제 집에서 다니지 않고요. 아들은 다음 달에 이제 기숙사 들어가는데 그 얘기했어요. 공부할 때 좋다. 주변을 보되, 옆에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옆에 누군가 뛰어준 사람 있죠? 풍선 들고 뛰어주시는 분들. 예. 타임별로 딱딱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옆에 사람은 어떤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많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제일 싫은 거. 땡가땡가 노는데, 분명히 공부 안 해, 이 친구. 공부 안 해요. 근데 시험만 보면 잘 봐. 그럼 둘 중에 하나요? 눈에 보일 때 공부 안 하는 스타일이거나, 그러니까 숨어서 혼자 하거나, 아니면은 어때요? 적은 시간만 해도, 예,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아주 똑똑한 친구겠죠? 둘 중에 하나요? 예, 그렇지 않고 정말 머리도 별론데 그 시간만 공부해서는 절대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럴 친구들도 있고, 예, 그러지 않고 또, 어때요? 저같이 뭐, 노력으로만 해서 막, 시간으로만 승부하는 친구들도 있죠, 분명히 주변에. 예, 뭐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강력한 체력이 있어야 돼요. 예, 강력한 체력이 있어야 돼요. 예, 내 여건은 생각지도 않고, 내 체력은 생각지도 않고, 그런 친구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못 따라가면 뭐 찢어진다고 하죠? 예, 퍼져버리거나, 중간에 이제 완주를 못 하거나, 또는 완주는 했어요. 예, 경기 다 끝나고. 내 포기한 줄 알고 다 정리하고 집에 가버렸어. 그때 들어가면 뭐예요? 안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공부 상태나, 그 다음에 나의 여건을, 그러니까 최대한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활용을. 예, 그래서 이제 주변을 좀 돌아보시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막, 뭐, 누구는 막 어떤 얘기하고 뭐, 어떤 문제 풀고 하는데, 예, 필요 없습니다. 딱 맞춰서만 들어가면 돼요. 맞춰서만. 빨리 들어간다. 아니 뭐 제일 좋죠.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좋죠. 예, 그 순간만 좋아요. 그 순간만 합격자 발표할 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이거예요. 이거 이 발을 잘 내밀어야 돼요. 쇼트트랙 선수들도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쭉 내밀죠. 예, 왜? 쇼트트랙은 이제 칼날이니까. 육상은 이제 보통 가슴 부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쇼트트랙 칼날이에요. 예, 날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만 딱 들어가면 돼요. 예, 문 닫기 전에. 지하철은 문 닫힐 때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근데 우리는 타야 돼요. 안 되면은 던져요. 모자를 던지든 신발을 던지든 몰아 던지면 됩니다. 예. 여러분께 들어가 있으면 돼요. 예. 왜? 우린 동점자 합격시켜주거든요. 예. 마지막에 동점자는 항상 보면은 320명이 안 나와요. 한 명씩 한두 명더 나오는 이유가 마지막 동점자들이에요. 보통. 이게 모르죠? 동점자가 둘일지, 셋일지, 넷일지 아무도 몰라요. 나오지만 동점자들을 같이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몸을 던지시든 뭐 가방을 던지시든 신발을 던지시든 던지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빨리 오셨기 때문에 한번더 높아심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높아심에. 빨리 시작한 만큼은 모레라 내가 취약한 과목들을 같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저쪽에 갖다 놨구나. 좀 저쪽에 첫 시간은 한 30분 정도 얘기할 건데 안 나가 이거. 아니, 이거 안 나가요. 던지셔도 돼요. 네, 아직 안 나갈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 정도 오시면은 이제 기출 문제들 그다 기출 문제 그대로 안풀 거고요. 기출 문제 웬만하면 다 변형시켜 놨거든요. 네, 그걸로 해서 풀 거고 그렇게 해서 한 4주 정도는 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하고 기출 문제 풀이로 해서 한 4주 정도 할 거고 2주 정도는 여러분한테 문제를 나눠 드릴 겁니다. 문제를 나눠 드리고 풀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정을 해놨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제 생각은 원래 이거예요. 6시간 정도는 지금 첫 시간에 나눠 드린 프린트물 있죠? 예,
요거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계산 문제에다가 플러스 앞에 여러분들이 면부채액 부분 할 수 있도록 좀 사례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서 한 6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10시간 정도는 기출문제인데, 이게 기출문제가 약술문제가 아니라 기출 계산 문제들 있죠? 사례형 문제들. 예, 요거 이제 그대로 낸 것도 한두 문제 있고요. 웬만한 건 다 변형들을 좀 시켜가지고, 예, 변형들을 좀 시켜가지고 이제 나눠 드릴 거거든요. 한 다음 주 정도에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16시간. 즉, 그러면 4주죠? 4주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2주는 8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한 시간에 한두 문제 정도인데, 여러분들 상태를 보고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10분에서 많으면은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푸시고 그거를 같이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해요. 원래 이제 5월 달에 할 때는 제가 다 풀어드렸거든요. 예, 제가 풀어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1월에 하는 그 강의인 만큼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일정한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간단한 문제라도 풀 수 있게끔 올려놓는 게 목표거든요. 이번 과정의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고 같이 풀어보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그럼 다시 또 돌아가서 공부를 또 해야 되겠죠.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이 중간중간에도 이제 연습 문제들 좀 만들어 놨거든요. 중간중간에 연습 문제들 만들어놓은 이유가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론을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거나 또는 계산하거나 하는데 실수하거나 또는 착각을 해서 못 푸는 경우들이 있지, 아예 뭐 생짜배기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안 나와요, 거의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뭐 과목이 통합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더 이상 출제할 문제가 없대요, 출제위원들이요. 그건 자기들 얘기고.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한 문제 내려면은 뭐 끝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다 보니까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나지 않는데 또 사고 났어요. 타워크레인 해체하다가 또 사고 났대요. 인부들 이제 크게 다치고 했다는데, 뭐 건설 현장 툭 하면 무너지죠. 추락 사고 나죠. 예. 툭 하면 사고 나요. 예, 그런 것들 다 사례 만들면 문제는 충분합니다. 대부분 다 보험 들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없대요. 뭐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죠, 뭐. 네. 그래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요 2주 8시간은 어떤 뭐 제가 볼 때 연습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고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풀어보는 거하고 또 차이가 나거든요. 요런 과정을 거쳐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과정이나 이럴 때 직접 본인이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우리 기출문제 같이 좀 최대한 쪼개서 각 질문 형태로 해서 문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문제 만들진 않았어요. 예. 기분 내키는 대로 만들면 되지. 예. 어렵게 만들든 쉽게 만들든. 예. 그래서 총 계사 6주 진행을 할 거고요. 앞에 3주, 1월 달에 3주 하고, 마지막 주에 뭐 명절이 있죠? 예. 명절 세고, 1주 휴강하고, 그 다음 주 2월에 1, 2, 3주에서 끝낼 계획이고요. 저도 2월달에 좀 바쁜데, 1, 2월달에 원래 좀 바쁜데, 원래는 이 강의 안 하려고 했어요. 저도 1, 2월달에 좀 개인적으로도 바쁜 일이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한데, 어떻게 해요? 학원에서 이제 하자고 하는데, 예, 힘이 있나요? 강사가? 해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책은 가지고 다니십시오. 기본 교재는 가지고 다니시고요. 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보면 몸통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이라는 거 보면 몸통 위주예요. 머리하고 꼬리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혹시 내가 뭐 기본 과정이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거 아니냐? 아니요. 웬만하면 따라와요. 따라오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한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제가 눈을 얘기하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 복습만 잘 하십시오. 복습만. 복습만 하시면 잘 따라와요. 전 예습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습하라고 할 때 미리 얘기해요. 요거는 미리 한번 보고 오십시오. 왜? 수업 한번 듣고 복습해가지고 조금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한번 보고만 오십시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습 위주로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인강 듣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아, 못 따라오겠다. 책임 근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 제가 볼 때 인강 들어서 그래요. 인강 들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 인강 많이 들어보죠?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냐면은 전반적인 공부를 하는 데는 좋아요. 내가 필요한 시간대에 들어와서 보고 할 때. 근데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는 분명히 처음부터 쭉 다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중간중간 빠져 있어. 예. 이 블랭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이 반복이에요. 예. 반복하고 한번 교재 그렇다고 무조건 반복이 아니라 보고 교재를 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반복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아,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 딱 보이면 거기만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거는 딱딱 인강이 짧아가지고 끊어 들으면 좋은데 예, 그분들에게 찾기 편하게 예, 그러지 못한 거는 좀 기술적으로 아쉬운데 예, 그렇게 들어야지만이 다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대신에 여기 현장 강의 오신 분들은 조금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좀 들어주셔야지 가능하니까 뭐 복습 위주로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이게 이번 과정은 이렇다. 이번 과정인 거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출문제 수준의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을 정도. 실제 시험장 가보면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요. 실제 이제 학원가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수준보다는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예, 기출문제를 보면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따라가게끔 하고 싶은 게 목표예요.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어쨌든 5월 강의는 거의 뭐 유형을 다 다루는 문제예요. 그때는 모든 유형을 다 다루는 과정이 5월달 강의고 지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잘 좀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좀 목차만 좀 볼게요. 목차 보시면은 자, 3페이지에다가 이제 지급보험금 이제 풀이 과정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계산 문제를 풀 때 계산 문제 플러스 면부책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상 관련돼서 클레임 관련돼서는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면부책이 제일 중요해요. 면부책이. 면책이냐 부책이냐. 결국은 책임을 면하는 거냐 아니면 보상 책임을 져야 되냐. 이게 면부책이죠. 이제 배상책임, 책임보험, 근제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책임보험이다 보니까 책임보험에서 면부책의 시작은 누구예요?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가해자가 피해자. 즉 가해자가 우리 피보험자니까. 이 면부책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피보험자의 책임부터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피보험자가 책임이 있냐 없냐. 책임 없으면 끝이에요. 던져버려 그냥. 맞잖아요. 우리 고객이 책임이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맞잖아요. 네. 여러분들 S보험사에다가 보험 들어놓고 D보험사에다가 보험금 청구하는 거 똑같잖아요. 책임 없는데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피보험자 책임을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신 게 있겠죠. 뭐 민법상의 또는 특별법에 따른 어떤 책임관계. 이게 성립이 되면 얘가 OK가 돼야죠. 먼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겠죠.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면부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면부책이라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면부책 부분, 결국 사례에서 있어서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책임을 지고, 결국 보험회사가 왜 책임을 지는지, 약관 적용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손해액 부분이죠. 얼마에 물어줄 것이냐. 얼마를 물어줄 것이냐. 예. 제가 신입사원한테 회사 가니까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저도 후배들한테 얘기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면부책이 제일 중요하다. 면부책이 제일 중요하다. 100원 물어줄 사람한테 110원 물어주는 거는 그래도 용인이 돼요. 아니 200원을 물어줘도 용인이 돼요. 왜? 이 손해액이라는 거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차이 나면 안 돼요. 시험에서는.
시험에서는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한 요소를 다 주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딱 맞아야 돼요. 한 실무에서는 그렇잖아요. 장애율이라는 게 의사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죠. 장애 기간 차이 날 수 있죠. 과실 차이 날 수 있죠. 소득도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죠. 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법원과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님들에 따라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소득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판례에 없던 새로운 소득이야. 이걸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은 어떤 판사는 인정해야 돼. 어떤 판사는 이건 야, 소득으로 보기 힘든데? 라고 갈릴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지만 그 여러분들 큰 화물차 보면은 뒤에 캐빈 뒤쪽에 보면은 침대가 있죠. 화물차 안 타보셨나 보네요. 예. 다들 뭐 부유하셔가지고 최고급 승용차님 안 타셨는데 있어요 뒤에. 보통 이제 5톤 이상부터는 다 있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트레일러나 이렇게 트랙터 같은 경우는 아예 거의 생활하시죠. 예. 근데 중요한 게 운전기사한테 운전을 시키고 차주, 보통 교대 근무 많이 하니까 거기서 주무신 거예요. 그러다 운행하다가 자차 단독 사고 났어요. 그래서 차주가 돌아가신 겁니다. 당연히 배상 책임은 안 되겠죠. 차주니까. 그러니까 기명 피고냐니까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과연 자기 신체 사고에서 담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한번 이게 이슈가 됐어요. 예, 법원에서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지금요. 예, 이게 이제 괜히 이건 오픈 강의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그런데 예, 그냥 A 보험사로 얘기할게요. 예, 예, 제가 만약에 오픈 강의 아니면은 보험사 얘기하는데 그 보험사 법무팀에서 계속 갈린 거예요. 한 명은 면책이다 부책이다 하다가 결국은 그 회사 입장은 최종 면책으로 왔습니다. 면책. 정규 승차 위치가 아닌 곳에 탔다라고 봐서. 그러니까 변호사는 뭐예요? 주장을 했죠. 그 회사 카탈로그를 제시하면서, 이제 제작사에서는 승차 위치랑 준해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법원에서 붙은 거죠. 양쪽의 의견이 대립한 거죠. 그쪽은 부책이다. 이쪽은 면책이다.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님은 뭐라고 왔다? 이거 부책이다. 그 사고는 부책이라고 받는다. 정규 승차 위치가 아닌 걸로 보긴 힘들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보험사에서는 한 가지 더 주장했죠. 그러면 안전벨트 미착,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안전벨트 미착이 있었죠. 안전벨트 미착 주장한 거예요. 공제를. 그랬더니 거기는 안전벨트가 없지 않냐. 결국은 다 줘라. 사망보험 다 줘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뭐 손해 관련된 것도 있고 면부책 관련된 것도 있고, 손해액도 마찬가지고 면부책도 마찬가지고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져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다 헷갈릴 수가 있고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은 어때요? 안 그래요. 시험은 실무와 시험은 다릅니다. 이게 이론과 실무지만 실제 시험은 다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정답이 있는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 면부책은 왜 중요하냐면은 물어주지 말아야 될 거는 빵원이 나가야 될 때다가 단돈 1원도 나가면 안 돼요. 실무도 중요한 거고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출제위원은 면책을 시키라는 베이스로 줬는데 여러분들이 부책시키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또는 부책을 시켜야 될 케이스에다가 면책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자동차 가치 뭐 약간의 의견이 대립이 되니까 자기의 결론을 쓰고 거기에 합당한 의견을 쓰면 된다. 애나 콩콩 집에 가십시오. 그냥 책임 근제는 정답 안 나와요. 그러면요. 책임 근제는 정답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정답이 없는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책임 근제 면부책에 있어서는요. 적어도 판례에서 확정된 것까지만 내지 자동차 같이 조금 뭐 대법원 판례라고 해서 정답은 아니에요. 왜?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니까. 실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닌 일반 대법원 판결은요. 바뀐 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도 변호사 측에서는 원고 측에서 계속 싸워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요. 맞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자동차 그런 게 많아요, 좀. 우리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확정된 범위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듣지 마세요. 책임 근제에서는
하나 딱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정답이 있다라고. 예. 완벽하게 근거가 없으면은 쓰지 말아야 돼요. 근거가 명확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예. 예. 그런 거나 똑같아요. 한 10개 보험사가 있는데 9개 보험사 약관이 다 똑같아. 근데 1개 보험사 약관이 달라. 그 1개 보험사 약관 다른 거 갖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잖아요. 만약에 이게 5대 5다. 반반이다.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이런 약관도 있고 이런 약관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공부하다 보면요. 근데 특출나게 1개 보험사의 약관이 조금 달라. 그거 갖고 꽂혀가지고 공부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럴 때 뭐예요? 다수의 약관대로 쓰시되 야 다른 녀석도 하나 있더라. 다른 녀석도 하나 있더라. 거기가 있더라 정도만 그냥 언급 정도만 해주면 되지 이거를 바꿔서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수서를 쓰고 다수서를 있다 쓰면 아시면 돼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약관을 따라가시되 혹시라도 불안하면은 다른 약관도 있다 정도만 언급을 해주시라는 거죠. 예, 그런 거 좀 주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요? 얘가 더 중요해요. 손해액이 더 중요해요. 얘는 다섯 개예요. 시험에서는 왜? 대부분 이 면부책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정답이 어느 정도 명확히 나와요. 예, 얘도 나오지만 대부분 면부책 관련돼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물어보는 기출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게 면부책 물어본 거는 우리 사례 문제에서 조금 검토하는 정도 아니면 별도로 한 문제 나온 정도지 대부분 뭐예요? 이쪽이 포인트예요, 아직까지는요. 즉,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데가 우리 시험의 주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요 사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3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놨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는 책임 법리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세하게 세부적인 건 넣지 않았습니다. 왜 교재에 다 있으니까. 결국은 이 면부책을 가리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들을 지는지 대표주자들 좀 위주로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그 5페이지부터, 아, 6페이지부터는 뭘 해놨냐면은 사례 문제를 14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14문제를. 이거 풀어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푸셔야 돼요. 좀 이따 푸셔야 돼요. 예, 그렇게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부터는 이 손해액, 뭐 앞에 부분에는 이제 손해 산정 시에 어떤 지급보험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들 좀 이론적인 부분 요거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놨고요. 한 번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지 않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좀 해놨고요. 구체적으로 15페이지부터는 뭐예요? 이러한 손해배상금 산정 즉, 이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손해배상금 산정을 필요한 어떤 항목들 있죠? 치료비부터 해가지고 저 위자료까지 뭐 책임자 여러 가지 요소들 하나하나 어떻게 구하는지 산식과 함께 간단한 연습 문제 하나씩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15페이지부터 16, 17, 18, 19, 20, 21페이지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는 우리 뭐 장애 등급 조정 좀 해놨고요. 뭐 23페이지에는 기왕장애 부분 좀 언급해놨고 24페이지에는 여러분들 평균임금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든 실무에서도 그렇게 썩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손해사정사 생활하면서 제가 평균임금 구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했죠. 우리가 구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구할 일이. 여기 뭐 혹시 뭐 현장에서 조사자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 가서 우리가 구할 게 없어요. 뭐만 해요? 예를 들어서 부보되어 있는 사람이면은 실제 부보임금하고 실제 임금하고 맞는지 자료만 받아서 검토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반 사용자 배상 책임 뭐예요? 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와. 맞잖아요. 장애급여 사정서에 다 나오는데 아니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머리 총 맞지 않았잖아요. 자기네 번호반이에요. 그거 그대로 갖고 와요, 그냥. 아주 손익상계 할 때. 왜? 거기대로 줬잖아요. 거기다 평균임금이 잘못되어 있다 해도 그대로 줬단 말이에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빼주면 돼. 맞잖아요. 예. 아, 우리 거를 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하지 않는 이상은 맞잖아요. 그럼 그대로 쓰면 돼요. 그렇게 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올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에는 비용 손해. 비용. 예. 항상 이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다 보니까 그 비용 손해를 넣어놨습니다. 공무원 영업배상하고 우리 근제보험 이제 비용 손해를 같이 언급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누누이 봐도, 그러니까 많이 봐도 지나치지 않은 재해보상 기준 표로 만들어놨습니다. 재해보상 기준 이거는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툭 치면 딱 나와야 돼요. 툭 치면 딱 나오게끔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에는 그래도 근제보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 배상 책임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거 정리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항목별로 대칭되는 항목별로 해서 성격별로 해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28페이지까지 해서 먼저 나눠드렸고요. 요거를 이제 잠깐 쉰 다음에 나가기 시작할 건데 대략 한 6시간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한 반 정도까지 해서 요걸 끝낼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눠드릴 기출 변형 문제들 가지고 풀 겁니다. 네. 기출 문제까지는 제가 다 풀어드립니다. 다 풀어드릴 거고, 고개 과정 끝나면은 어때요? 연습 문제는 실제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약간 빡빡하게, 약간 부족하다 싶을 정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일부러. 왜? 더 드려봤자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편차가 있어요. 네, 편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오면 와서 하고 나서 반은 멍 때리고 있어야 돼. 이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부족하게,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두 문제 정도까지. 예, 원래대로 하면은 칠판 판서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문제 풀어도 제가 풀어드리기 힘들어요. 근데 PPT를 만들어 올 거예요. 저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한 두 문제 정도까지는 조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조금 난이도를 항목을 좀 적게, 중요한 어떤 항목 위주로, 그러니까 세부 항목을 좀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 주 했던 거를 복습하면서 다음 주에 기출 문제 풀면서 하다 보면은 설 세고 나면은 웬만큼 풀어질 겁니다. 그래도 또 편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면 되고, 그래서 아 어떻게 이 시간에 이걸 풀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약간 부족하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드려봤자 두 문제 풀 때 한 25분? 25분에서 30분 정도? 그 정도들이 많이 드린다는 얘기예요. 저랑은 거의 한 문제당 10분씩 풀어야죠. 저랑은 10분씩 풀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10분 동안 쓸 수가 없잖아요. 팔 아파요, 나중에. 저도 쓰면 팔 아파요. 그래서 만들어 올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짧은 시간 동안에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저렇게 해놓으면은 PPT를 띄우면은 걱정되죠. 그냥 쭉 읽고 지나갈까봐. 예. 노트북 바꿨어요. 터치 스크린으로 바꿨습니다. 펜 들고 왔습니다. 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왜? 여기다 띄워놓고 표시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 따라오기 편하거든요. 예. 저도 투자했어요. 그 바람에 저희 집 아들내미는 지금 땡 잡았죠. 예. 기존에 썼던 건 터치가 안 될 뿐이지 쟤보다 무게가 반밖에 안 나가요. 저 무거워요, 저거. 예? 저 1.5kg예요. 전에 썼던 거는 800g짜리예요. 예? 아들내미가 주웠어요. 예. 다음 달에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간다고. 인강 들으라고. 원래 옛날부터 큰 거 줬었거든요. 15인치짜리 큰 거 줬는데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벼운 거 줬습니다. 13인치, 저건 14인치인데 그래도 바꿨습니다. 예. 저도 고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분명히 12월 달에 그 얘기에서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예. 저도 투자를 합니다. 예. 심지어 저 집에 가면 빔 프로젝트 있어요. 놀고 있는 빔 프로젝트 있어요. 예. 별의별 다 연구합니다. 예. 예. 사놓고 지금 램프가 한 100시간도 안 될 거예요. 예. 원래는 강의 목적으로 샀는데, 예. 강의는 안 하고 영화만 봐요. 예. 잠깐 쉬었다가 우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